상대가 내 얼굴 갖고 있으니까 존나 이상하다. 하지미가 샤인한테 유리하긴 하지. 레오리브이다. 백인 사우. 라운드 1. 파이트. 아, 발쪽궁 해야지. 데빌지는 그래도 할만하죠. 무거졌다. 아, 결단력 있구만. 라운드 3 파이트. 12예요. 어, 벽은 됐네. 와. 와, 쩔어 쩔어. 더블 시그널. 라운드 4. 파이트. 내가 이 전이 짱이지. 기본은 아니고 아이템이에요. 근데 확실히 군대 가기 전이라서 그런지 피지컬이 좋네. 저도 그랬겠죠? 밑변 됐어요? 별로 재미없더라고요, 저는. 저야? 아, 지금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?
우와, 반식이 초풍으로. 아니, 반식으로 초풍을. 뭐야. 가죠. 그렇지도.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나락 보였어요. 아, 샤이님 안녕하세요. 네, 일찍 방종하여 오늘은. 아니요, 이 상대방 만나기로 했어요. 군대 간다 그래서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만나기로 한 거라서. 원투 맞고 레아요? 그거 그냥 질 게임할 때 하는 거죠. 뭐 평소에 게임을 그렇게 막 빡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. 레오리 루이다. 백인 사우코드 라운드 1. 파이트. 어 뭐야? 촉세형이 먼저 했어요. 촉세형이. 정의하지 그래도 마이티 아니에요? 게스티님이 피지컬이 좋아요? 많이 해본 적이 없어. 저는 근데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보고 가드하는 이런 거 피지컬은 MB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게 근데 사실 정의아재가 기스를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정의아재만 계속 저격하는 거야. 몰라, 정의아재가 모르는 게 잘못이지만.
포춘 색 이쁘다고? 살살 해달라는 건가? 토요일이죠. 락스 대회. 라운드 1. 파이트. 에이, 보고 어떻게 열려요? 못 틀리죠, 보고. 이봐. 네, 모드 모드. 후지는 플러스 4점 되면 순간 뜨 보통. 날아가지 않는다. 와, 흘려지네. 저 타이밍. 저 타이밍 흘려지네. 데빌진이 샤인한테 저렇게 압박해야 사실 힘들어요. 포원 어퍼 커키 때문에. 저는 이제 좀 그냥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하는 거죠. 훨씬 원래 4점인데 4점 먹으면 승단이 떠요. 원래 위자단도 데빌진 리스크가 더 크기보다는 그거를 받아치기가 샤인이 더 쉬운 거죠 사실. 그렇죠? 받아치기가 샤인이 더 쉬운 거죠. 기술이 그냥 웬 어퍼, 포원, 어퍼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데빌진이 짜게짜게 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. 사실 이렇게 들어올 때 가만히 있다가 커킥, 어퍼 이렇게 하면은 데빌진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. 지금도 샤인이 들어오면서 그냥, 그러니까 들어올 때 어퍼랑 컷킥이랑 이거밖에 안 하는데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. 원래 그런 거죠. 이제 이지 걸 때는 이제 데빌진이 존나게 좋고 받아칠 때는 샤인이 좋고 그런 거지. 근데 이제 카즈미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이겨내죠. 기술이 워낙에 편해서 리스크가 적으니까. 와, 뭐야. 벽을 이제 뚫고 들어가네. 지금 해리포터야? 라운드 2 파이트.
가장 좋은 선택지는 없죠. 랜덤 게임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건 없죠. 그 순간에 그냥 찍어야, 찍어서 정답을 맞추면 그게 좋은 선택지겠죠? 그 상황을 골라서 찍어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. 뭐 병맵이면은 나락을 좀 맞아주고, 아니, 무한맵이면 나락을 좀 맞아주고, 병맵이면 좀 맞고 그런 거. 그 상황을 고려해서. 아 만두야 안녕하세요. 라운드 4 아 이거 왜 나가? 아 유네 왜 나가? 아 유네 왜 나가냐? 나는 무카드란 리안 엄다셀.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간다. 파킹 간다. 저 인싸 아니야. 아우 렉. 아 프레임따라 미치겠네. 철권 프레임따라 개오짐. 저보다 컴퓨터 안 좋은 사람도 프레임따라 없는데 저 지금 개쩌는 것 같아. 네, 코가 이상하죠? 아, 됐어. 와, 오졌다. 컴퓨터에 아무것도 안 깔려있어요. 아, 콤 잘못 때렸어. 아? 콤보 무조건 발전풍이 하겠다.
브라이언이 승률 더 낮아요, 샤인보다. 브라이언은 플레이어 매치 때문에 승률이 높아요, 플랫 때문에. 아, 이거 또 이거 나가지? 오, 잘 KO. Final round. Fight. 아, 바보. 초풍 발초풍 해야죠. 바로 그냥 그게 나은 것 같아. 아니요, 그 레드 빅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창각 빅자리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긴 건데. 아, 프레임 잡치자. 이게 스틱 때문에 삑 나는 게 아니라 프레임 드랍 때문에 계속 삑 나가지고. 처음에는 카타, 클라우디오 이런 게 좋아요. 카타도 좋긴 한데, 물론 클라우디오가 제일 처음, 제일 좋은 거야, 처음. 처음부터 막 멋있는 캐릭터하고 이러면은 잘해줄 수가 없어. 와, 그것만 간다.
아, 미안해. KO. 야, 나 못 갔다. 당근 튀겠다.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battle. 초풍을 좀 많이 써야겠다. 샤넬 형 안녕하세요. Round 1. Fight. 잘 잘하네. 맞겠다. 어, 역시 샤인이야. 야, 역시 샤인이다. 이걸 맞추네. 미칠 것 같아. 애기 애기 어린 시절 어린 시절. 어떻게 저렇게 맞지? 야, 씨! 어떻게 저렇게, 저렇게 맞지?
들어가지 마 적으로. 상식적으로 이게 불가능. 와 맛있건. 약간 부적까지 하는 것 같은데. 대망. 야, 잘 가라. 하지 마라, 그거. 잽, 잽. 잽이랑 자세잽. 샤이는 이제 근데 노딜 기술이 좋죠. 노딜 딜레이 없는 딜캐 없는 기술이 좋고, 대신 이제 이득 프레임으로 약간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힘들고 모르겠어요. 근데 밸런스가 잘 맞는 거 막 같기도 해요. 와, 죽였다. 모드. 나락을. 씨. 어이 뭐야. 야 민우야, 너는 요즘에 철걸 내가 안 걸리냐? 프레임 들어 없어? 난 프레임을 왜 있지? 너도 프레임 드랍 생겨? 막 58, 50, 58, 57 이렇게 돼? 중간중 한 번씩?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아니고. 아 그래? 어 진짜? 아 플라워님도 그래요? 어 다 그러는 거예요? 아 이게 너무 싫어 나는. 라운드 1 파이트. 아 맞아 그럴 때도 있더라. 어제 그러던데. 아우 개망.
싸움. 됐나? KO. Round 2. 또 10회. Fight. 또 나가죠. 와, 받아먹기. 받아먹기가 거의 주력이에요. 도망가면서 버퍼랑 킥이랑 포건이랑. 어퍼 다음 촛풍이 좋죠. 아 맞아요, 저 플라워님 같은 조던데. 플라워님 좀 멀리 사시지 않아요? 몰라면은 Round 4. Fight. 저랑은 다르죠. 저는 되게 압박하는 스타일이에요. 멍구리는 약간 천천히 천천히 약간 받아먹는 스타일. 다르죠. 물고기들이랑 빵쟁이랑 클라우디오. 아씨, 클라우디오 다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막 예전에도 무릎형이랑 썬칩님이랑 다르고 똑같은 캐릭터로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. 와 뭐야 내가 지금. 아 피가지. 제 놈진이요? 진이 아마 라이진? 어, 아닙니다. 저도 못하는 게 있죠. 아, 어, 이거 하지 마. 포함 맞는다. 그렇지, 포함 맞는다니까. 아, 제우스? 저는 플라워님 덕분에 그 제우스, 기술 이름이 제우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. 그 기술 이름 나는 제우스인지도 몰랐어. 필살기가 진짜
이미지 막장 성공. 나도 막장 한번 할 때가 있다. 랜덤 게임이 데뷔진 랜덤 게임이 존나 좋아요. 저 각도에 저 시계로 돌기가 무서운 게 혹시나 돌다가 걸리면 콤보 맞아요. 앉으면은 콤보 맞고 서 있어도 콤보 맞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나랑 맞아도 백로 되고 구할캠 맞아도 백로 되고. 가방 흘리면 된다. 어. Round two. Fight. 나락을 잘 안 먹어. 강하게 크거라. 철린이 때리시는 건가요? 역시 철린이를 때려본 사람은 잘 보는 눈이 있군. 보는 것도 해본 놈이 한다고. 역딜 역딜. 5연승! 아까 자연패했지만 5연승이다. 어... 그 정도인가? 근데 내가 너랑 데스할 때마다 유난히 데빌진이 많이 되긴 했어. 개그비. 유난히 데빌진이 개그비 자주 맞아. 아 미안. 아 잠깐만. KO. Round 2. Fight. 아 맞아. 클라로는 만난 적 없지. 카즈미로는 카지아랑은 해봤던 것 같아. 제가 여러분 제가 데빌진 말고는 태그2 때 해본 적이 없어요. 통신력을 나랑 했던 게 기억이 남나 보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. 이렇게 횡돌아야 되는데 딱 이때 횡돌한 타임. 라운드 4.
우와 들어가네 이거. 오 씨 이거 쓰다니. 나 레스토 사이단 비하던 너스. 저거요? 잘 안 돼요. 그냥 근접에서만 돼요. 근접에서만. 저게 손이 좋으면 잘 쓰고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될 상황에선 되고 안 될 상황에서는 안 되고. 그래서 샤인 하이킥이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리스크 없이는 리턴이 없잖아. 2타까지 무조건 써야 돼. 원래 그랬어.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원래 그랬어. 아나 레스토 사이단 비하던 마스.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아니야 그거 반식이 나빠지면 안 들어가. 정축에서는 안 들어가고 축 좀 틀리면은 들어가던데. 반식이나 법은 그냥 발 1피에서 발 2피에서 손. 왜 맞죠? 밑으로 하고 누르는 거는 굴르는 거예요. 낙법이 아니라 옆구르기. 놓고 안 깨야죠. KO. Round 3. Fight. Go. 이번에 모르겠어요. 제가
모르겠네요 제가. 좀 제가 이번에 좀 멘탈이 별로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다른 거 신경 쓸 게 많아서. 그래도 열심히는 해봐야죠 당연히. 당연한 거지만 열심히는 하겠습니다. 근데 한국 대회가 진짜 어렵죠. 와, 빵댕이 잘할 것 같은데 또? 뭐야 이거? 어 뭐야 아 우와 빵트코인 빵트코인 떡상했죠? TWT에서 개오졌잖아. 이게 대회 때는 주캐가 웬만하면은 주캐가 잘 돼요.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주캐를 잘해요. 우와 매너퍼폰 샤인의 필살기죠? 얘 매너퍼폰 나도 그러는데 누구나 다 그러는 것 같아요. 빵댕이 녹티스 잘해. 빵댕이가 녹티스 잘해요. 아, 개 아깝다.
제발 죽어줘. 아 죽었네. 아 Round 3 Fight. 나락이다. 아니다. 아 막혔다. 이제 막네요. 아 렉 진짜. 어 숙련도랑 중요한 순간에 필살기가 있어. 너도 해봐서 알잖아. 아 제우스 말고요. 그런 필살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필살 패턴? 죽겠죠 이거는? 딸피니까? 나락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오사카요? 아 안녕하세요. 오사카까지 가서 그러니까 라스도 라스로 주캐로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. 언제 웨너퍼 가드 지키고 라기온을 하느냐 아니면 뭐 스토미를 언제 지르느냐 이런 타이밍이 다 있잖아. 근데 그게 주캐일 때만 있는 거거든요. 주캐급이 아니면은 거의 안 돼요.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빵댕이. 그 대회할 때 감이 딱 있어요. 어 지금이다 이러면서. 제가 대회할 때 포원 카운터 잘 내고 그러잖아요. 그게 딱 그 감이에요. 아 아침 7시 반 비행기? 와 아침 7시 반 비행기 해외 나가는 건 너무 힘들어.
진짜 썼는데. 라운드 4. Fight. 아, 흘린다. 오엑스 퀴즈의 승리다.